코스맥스 16만 5천 원에 10%인데요. 어느 정도 반등이 왔을 때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16만 5천 원에 10% 정도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시장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다 지금 빠지고 있어서 사실 뭐 코스맥스라도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뭐 나쁘지 않았어요. 위치도 뭐 16만 5천 원이면 이게 뭐 가격이 굉장히 싸게 접근했다라기보다는 자, 차트를 보면 자, 이전에 있었던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이제 조정이죠. 그래서 조정이요 해도 거의 쇠경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여기서 탈피하면서 이게 올라가는 흐름들. 2018년도는 많이 빠졌던 이 화장품에 대해서 저도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뭐 좋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고 그리고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바닥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가려는 그 찰나에 시장이 빠져버리게 되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빠진 거예요. 얘가 뭐 고점에 너무 많이 높이 있어서 빠졌다기보다는 시장 때문에 지금 빠진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시장이 살아나서 올라가면 얘는 다시 16만 5천 원을 돌파하고 18만 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2,400 쪽으로 가야 돼요. 2,350을 넘어서 2,400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2,400을 본다라는 건 이거는 쉬운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위치에서 2,400을 지금 논한다라는 건 지금 위치라고 그랬어요. 지금 위치에서 2,400을 논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받아쓰기 점수가 30점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하루 만에 100점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생각하면 돼요. 수학 30점 맞은 친구가 바로 100점이 되는 게 아니고 30점 맞은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그렇게 되다가 이제 10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수도 점점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2,400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가운데 중간 과정에서 좋아지는 상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2,250을 뚫어놓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미친 듯한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매수도 아니에요. 그냥 미친 듯한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들이 그냥 뭐 삼성전기든 삼성전자든 삼성 SDI든 이런 IT 섹터, 우리나라는 IT 섹터가 비중이 크니까 그쪽을 미친 듯이 담아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박스권으로 지금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단번에 2,400으로 가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반등을 줬다가 또 빠지고 횡보하고 옆으로 박스권 만들어 놓고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시간을 지나 놓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얘기죠. 그러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시장과 똑같이 반등을 주더라도 16만 원 못 넘어간 상황에서 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점 라인으로 빠지게 되면 12만 원과 그 밑에 라인이 이제 10만 원 라인인데 지금 뭐 시장이 2천이 깨져가지고 뭐 하락장으로 전이되는 그런 뭐 국가 도산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 그러면 얘가 10만 원에 깨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한 12만 원 정도를 저점으로 보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16만 원 선에서는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는 한번 절반 정도는 챙겨주시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떠냐?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좀 더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 물타기를 만약에 지금 생각을 하신다라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 그 전에서는 시장이 막 빠져가지고 시장의 공포가 막 집중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신용 물량 터졌다, 막 지금 막 급락 나온다, 막 종목들이 막 뭐 웬만한 종목들 다 20% 빠져 있고, 그러니까 개별주 코스닥부터 해서 코스피 모든 종목들 20% 다 빠지는 그 상황이 나온다. 그럼 오히려 그때에서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를 그때 차라리 하는 게 낫습니다. 어중간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했다가 추가 매수를 더 빠질 때 못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매수 가격이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6만 5천 원이 완벽하게 싼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을 좀 더 늦춰 가져가면서 만약에 재수 좋게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종목마다는 어떤 종목은 막 20% 30%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온다라 그러면은 16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를 한번 끊었다가 반등시 한번 손절했다가 다시 재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지금 뭐 싸게 공략을 하려면 이거는 12만 원 이하에서 공략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공략하기 좀 용이한 싼 자리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